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타입과 언더바 프로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 프로토타입과 언더바 프로토를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몰랐어요. 예,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안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리고 아마 요거를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사용할 기회가 당분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2주 후에는 또 저도 이거 모르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너무 이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물리학자가 아닌 상황에서 양자역학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실험할 시간에 저라면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를 더할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일수록 쓸모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일수록 시험에 나거나 아니면 유식한 척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해 안 간다고 심란해할 필요도 없고, 예, 너무 노력 안 하셔도 괜찮은 파트입니다. 근데 또 노력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친구기도 해요, 문제는. 자, 가봅시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함수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 함수는 끝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끝나니까 얘가 조건문, 반복문이랑 비슷하게 보이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먼츠라고 하는데 이 함수는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만큼은 아주 독특한 녀석이에요. 왜냐? 얘는 스테이트먼트처럼 보이는데 얘는 사실 객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 표현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궁금하시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즉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들은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person이라고 하는 저 예제를 한번 한줄한줄 실행시켜 보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정의했다. 그러면 제가 객체이기 때문에 저 함수에 해당되는 person이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객체가 하나 더 생겨요. 그 객체는 저 person의 prototype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가 그 함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해야겠죠? 예, person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더 생긴다. 그리고 저두 개의 객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person이라고 하는 저 객체는 내부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생기고 그 프로퍼티는 person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person. prototype이라고 하면 그게 누굴까요? 얘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erson의 prototype 객체도 자신이 person의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록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constructor라고 하는 property를 만들고 그 property는 person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erson은 prototype property를 통해서 person의 prototype 객체는 constructor라고 하는 property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person.prototype.sum은 function 블라블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여러분, person은 누구예요? 얘죠.
얘의 프로토타입은 얘죠.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 객체잖아요. 거기에 지금 sum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생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정의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객체를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인 person이라고 하는 constructor function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객체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new person이라고 이렇게 제가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김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길 건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긴 객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constructor function이 실행되면서 this의 값이 세팅된 결과 이렇게 property 값들이 생성이 되고 동시에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라고 하는 우리 수업의 주인공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라는 property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도록 자바스크립트가 조치를 하냐면 바로 이 김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person의 프로토타입이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person.prototype을 통해서도 얘에 접근할 수 있고 김.underbar_proto_underbar_underbar를 통해서도 얘에 접근할 수 있죠. 아,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도 저런 모습이 될 것이고 얘 역시도 underbar_proto_underbar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자신의 생성한 함수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김.name이라고 하는 것을 콘솔에 출력하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김이라고 하는 객체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것이고 혹시나 name이라고 하는 값이 없다면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가 가리키는 객체의 네임이 있는지를 다시 찾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을 하면 김.sum이라고 코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이라는 오브젝트에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underbar proto underbar를 통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persons 프로토타입에 sum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쟤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럼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쟤도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가 있을 거예요. 걔가 가리키는 또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그건 지금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아니니까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가 동작할 때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마치 양자역학처럼 저 양자역학 잘 모릅니다. 예, 일어나는 내부적인 속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쓱 보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원리를 좀 보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수업 잠깐 멈춰놓고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값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디에서 그 객체가 갖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이 sum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의 prototype이라고 하는 property와 김이라고 하는 객체의 함수를 통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든 객체의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언어를 설계했다면 저 같으면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란 이름은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타입 오브젝트 언더바 언더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객체, 예, 인스턴스에 생성되는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는 저라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타입 링크 언더바 언더바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름이 좀 비슷하면 그 개념이 사실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가 간섭을 일으켜서 격리가 안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네이밍을 하신 거는 제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라면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나쁜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